한반도 남서부의 작은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던 백제왕국. 그런데 최근 역사학계에서 백제가 그저 반도 한편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서해를 지중해로 끼고 활동했던 거대 해상제국이었다는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국제지정학과만 몰려 다시금 백제사에 대한 관심과 복원의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사에 대한 복원의지는 과거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요서 산동경략설에 대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조선은 세자책봉권한이 중국 청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백제사 복원에 대한 이슈는 완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민국이 편승하기 시작하고 백제사 복원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백제가 바다 건너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며 이들 나라들을 규합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즉, 과거 백제의 영토이자 속국이었던 나라들 다섯 개 나라와 지역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오늘 하루 아주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최근 자신의 나라가 백제의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백제와 연관된 나라임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제는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이 서해, 동해, 서태평양 지역의 해상 패권 강자로서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백제의 22담 노제도 그리고 백제의 요서 산동 경략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백제의 해상 패권을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들 베스트 5를 살펴봅니다. 5위 대만 단모라. 중국 당나라의 역사서 수사 백제전이라는 역사책을 보면 백제의 남쪽 바다에서 3개월을 가면 단모라라는 부용국, 즉 속국이 나오는데 남북으로는 천리, 동서로는 수백 리에 이르는 아래 위로 길쭉한 계란 형태의 섬나라가 있다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단모라라는 왕국을 제주도의 구 왕국인 탐나국의 탐나와 이름이 비슷하여 백제의 속국 단모라는 탐나, 즉 제주일 것이다 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단모라라는 백제의 속국은 대만섬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전 역사서에 등장하는 지리적 수치가 현재 대만의 지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섬에는 이렇다 할 만한 문명이 꽃피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17세기 초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만을 점령하기 이전의 대만섬의 역사는 딱히 기록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현재 2천만 명의 대만 주민들의 뿌리를 더 이상 중국 대륙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의 뿌리를 섬의 원주민의 뿌리를 두고 자신들을 인도태평양의 한민족, 오스트랄로이드, 폴리네시안 계통의 민족적 정체성을 두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제와 대만섬 간의 역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탐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위 중국 절강성. 대만섬 맞은편의 저장성에도 백제의 옛 영토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한반도 시인 링보와 저우산, 상하이를 품고 있는 절강성은 과거 백제의 영토로 유명합니다. 바로 대만의 지도자이자 국부인 장제스가 한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자 교육자였던 김규식에게 직접 과거 절강성은 옛 백제의 영토였다고 언급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재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등 주요 역사 자료에서도 서서히 저장성이 옛 백제의 영토였다는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국사책보다 해외에서 더 빠르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건축미학의 핵심 중에서는 충남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굴식 돌박 무덤이 있는데 이 백제식 굴식 돌박 무덤 양식이 중국 저장성 난징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양식과 흡사하여 우리 학계에서는 백제의 무덤 양식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았었으나 실제로는 백제의 영토가 중국 저장성 일대였던 것입니다. 절강성은 상하이 특별 행정구역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최근 불어닥친 상하이 봉쇄 사태 이후 절강성에서도 반 베이징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명이 이루어지는 백제사 복원은 이 지역의 새로운 민족의식 혹은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민주국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광시 정족자치구. 베트남과 중국 국경 사이 이곳에는 백제의 이름이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이곳은 백제의 22 담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흑지상지의 치아를 검게 하는 옛백제의 문화가 이곳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로부터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분리독립 테러리즘이 발생하면서 향후 광시장족 자치구가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놀라운 점은 이 지역 소수민족들의 문법체계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티베터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한국의 지방 사투리에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중국 광시장족 자치주를 방문하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 백제와 담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위 산동성 동청주. 과거 산동반도의 동쪽 끝부분을 바로 동청주라고 불렀습니다. 백제가 산동반도를 지배했던 역사는 한국사의 기록과 중국사의 기록의 교차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어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도 산동성의 백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백제 위덕왕이 571년 동청주저사라는 책봉을 받았는데 청주는 현재의 산동지방이며 동청주는 바로 백제가 지배한 산동 끝부분 현재의 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 세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고구려의 장군 이정기가 세운 제나라, 그리고 과거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인식되는 한반도와 친척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의 풍경을 두고 너무 아름다워 산하의 풍경이 한국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실제 이 지역은 탈로단 침대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과는 다른 지질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와 유사한 지질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백제는 산동과 요서 지방을 경략함으로 인해서 중국 대륙 내부의 제국 세력을 견제하여 지정학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산동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 대륙 내부 세력이 감히 바다를 건너 한반도 백제 수도가 있는 위례성을 쉽게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은 오늘날도 유사한데 산동반도가 만약 자유민주주의 지역이 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일본 열도. 백제와 왜는 동맹관계이자 우호관계였습니다. 현재 천황가에서도 서서히 백제의 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한국의 백제 왕릉에 비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등 극우 정계의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왕실에서는 백제와의 혈통적 인연을 통해 한일 평화의 관계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역사 중 백제사의 많은 부분이 일본 왕실 소장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에 상당 분량이 소장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삼국시대의 실제 법력, 특히 22담로를 통해 동아시아 해안 도시를 광범위하게 지배했던 백제의 정확한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백제 유민이 건너갔던 일본의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 당국은 22담로의 백제사를 적극 활용하려 했으며 심지어 한성백제가 자리 잡고 있던 한강 이남의 일본의 수도를 천도할 계획까지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일본의 귀족 가문들은 백제의 혈통이 많은 상황이며 메이지 유신 이후 그 신분을 감춰왔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백제의 뿌리인 것을 공개하는 일이 생기며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쇼킹한 공개는 바로 천황가가 바로 백제의 뿌리와 닿아 있다는 일본 왕의 발언이었으며 일본 왕가의 백제 왕릉 참배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한반도와의 인연이 긍정적이게 바뀌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백제의 옛 영토에 자리 잡은 나라들과 지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는 구별된 국제적 연대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 복원과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연 잊혀진 옛 우리 역사들을 되찾으며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저는 백제가 아주 아주 쬐끄만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옹화제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였나 보네요? 백제사의 국제적 학술 연구를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